그게 이제 결승인데 저렇게 열심히 하면 한두 판은 이기지 않을까 싶어서 그 정도 스코어 준 거거든요. 마음속은 4대 0이었어 나도 사실은. 자, 하필이면 또 오버도 쳤었지 자리. 이번에도 그냥 좀 무난하게 할 것 같은데 10배 안 받아 하면서. 뭔가 팔베럭 같은 걸 하더라도 드론으로 요즘엔 다 잘 막는 추세라서. 자, 약간 일꾼 걸려서 살짝 늦게 나갔거든요. 아, 서플 그래도 돈 딱 맞게 지어줬고. 자, 그냥 12 한 마당 갔거든요. 와, 이렇게 되면 저그가 또 너무 편한데? 오, 530 빌드, 11풀. 530이에요. 확실히 뮤탈 쓰기 좋은 맵이고 조기석이 뮤탈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그전을 좀 성적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뮤탈을 그냥 작정하고 쓰겠다 그런 마인드고요. 근데 저그가 또 첫 서치를 했죠. 이러면 진짜 편하거든요 게임이. 와, 좀 뮤탈 못 넘길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김민철이 솔직히 운영에 대해서 너무 완벽해서 그렇지 컨트롤도 좋은 편이란 말이죠 김민철은. 자, 팩플레이죠. 이거 발키리 쓰겠다는 건데 530이라서 이게 발키리가 뜰라면 한참 남은 상태에서 뮤탈을 막아야 될 텐데 상대 본진도 안 보고 그냥 12 한 마당으로 생각하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뮤탈이 대략 20초에서 30초 빠릅니다. 자, 스파이어 타이밍 보는 건 그래도 테라한테 희소식이네요. 이제 엠베도 슬슬 지어야 될 텐데 엠베도. 자, 어이, 크립까지 박아? 박을 필요가 없는데? 배럭 안 돌아가는 거 뻔히 보이는데. 이거 아마 저그가 방업을 찍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 뮤탈 빠르다 빨라. 네, 마린이 사업이 안 되니까 저 뮤탈 때리지 못하죠. 자, 마린. 와, 스컬지를 미리 찍어놨어. 이거 끝났는데 여기서 나올 때까지 존버하면은. 와, 이 빈틈을 찾아내네 김민철. 와, 그래도 발키리 컨트롤 좋았어요. 야, 아니 발키리가 일회성이야 일회성. 그래도 빨피 뮤탈에 터렛이 타겟팅 되면서 두 마리는 일단 잡았고. 근데 게임이 완전 갔는데? 9시 벌써 막 해처리도 짓고 있고. 아, 터렛을 너무 왼쪽에 지었다. 약간 스타포트 쪽 끼는 쪽에 짓거나 했으면은 자원줄도 타격 안 받았을 텐데. 와, 근데 이 빈틈을 너무 잘 찾는다. 미쳤다. 이거 또 나올 때 되니까 또 들어간 거거든요. 하나 있죠. 저기서 발키리에서 이제 미사일 날라오는 순간 끝까지 직진해서 잡는 거예요. 그래도 간 잘 보고 있고 저기서. 와, 타겟팅. 뭐야, 근데 뻘초 뭐야. 말린다. 크랙이다 이거. 와, 이거는 진짜 큰데? 오, 조기구이. 와, 두루 4킬. 와, 이거는 진짜 크랙 플레이였다. 당하고만 있진 않겠다 요런 거거든요. 찾았고요. 여기서 두루 하나라도 잡는다면. 야, 기분 이러면은 저거 좀 기분 더럽지. 야, 오버로드. 방금 저 뻘처가 진짜 개크랙인데 완전. 와, 나도 몰랐어. 야, 이러면서 스컬지. 오, 낚아먹으면서. 발탱인가? 발탱 러시 같거든요. 이거 하이브가 느려서 발탱 좀 잘 땡기면 할 만한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석 선수도 무리하게 베스트. 퀸즈가 아직도 안 보이고 있어요. 퀸즈 데스트. 발탱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제 베슬 탱크로 3탱크 러시 해도 되고. 죽어버리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자, 마린 소수로 발키리 믿고 잘 나왔고. 오, 근데 여기서 야, 또 낙가벗기. 와, 낙가벗기 씨. 와, 낙가벗기 지렸다 방금. 진짜 타이트하게 낚아먹었어. 오, 럴코에. 오, 반응 빨랐고요. 오버로드 커트. 인구수가 약간 진짜 빨간색이 곧잘 뜹니다 지금. 하이브 안 넘어가서 이거 그냥 꿍 모아서 가면은 되겠는데.
예, 스캠프로 딱 멈췄어. 어, 배슬! 와! 이게 진짜 크지. 스캔이 무한이 아니거든요. 와, 이 실수는 진짜 이번 판 진다면 저 실수가 진짜 크겠는데? 와, 방금 저 배슬 흘린 거 진짜 크다. 심지어 투배슬이 아니라 드랍십이라서. 어, 근데 좋은데 근데 저 드랍십은? 와, 언덕에 탱크 박으면서. 와, 발키리는 좀 아깝고요. 자, 뒤로 빼겠죠. 뒤에 탱크, 언덕 탱크 있으니까. 야, 본진 타격 줍니다. 어, 계속 실어 나르는데? 야, 와, 이거 이겼다, 조기석이. 언덕에서 탱크 다 저거. 야, 어때? 그래도 방음 럴커. 럴커도 많이 줄었거든요. 와, 조기석. 이거 나중에 이거 마린 메딕 유지되면 탱크도 실어 달라요. 어, 네, 이거, 어, 이건 자만인데 언덕에. 와, 이거를 구석에 계속 실어 달라야지. 탱크 오모 받으면서 이거는 방금 너무 자만이었고. 커맨드 올라가고 있어요. 본진아 쪽에 아직 이게 흥분했나 보다. 이거에 이겼다 이 생각 갑자기 들어가지고. 이거밖에는 지금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네. 자, 이거 먹히면은 다시 저거 좋아집니다. 그러면 아이고, 깔끔하게 먹히네요. 와, 저 마린 메딕으로 이게 못 덮치는 사이즈를 만들어야 됐는데 본진에 계속 유닛이 투입되게 하면서 언덕 투럴커로 또 이득 볼 건 보고 그렇게 됐어야 됐는데. 자, 여기서 상계 안 하고 방업이 아직 안 돼 있어서요. 자, 3컴을 일단 빠르게 잘 가져가는데. 와, 디파일러가 근데 있기 전에 이렇게 또 송우선을 일으킨 거는 만약에 막혔을 때 리스크가 있는 플레이이긴 하거든요. 근데 히럴, 와, 히럴 진짜 세다. 야, 이렇게 밀리다요, 저기서. 야, 여기서 이게 첫 배슬도 너무 아깝고, 그 첫 배슬이 디펜시브든 뭐든 분명 만화를 쓴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와, 이 한순간 이 방심이 게임의 승패를 좌우하네요. 와, 잘한다. 또 배슬 잡아주면서. 아니, 김민철이 진짜 판단이 좋다. 진짜 침착해. 대응력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유리하다 싶으면 디파일러 기다리면서 천천히 해도 되는데 확실히 유닛을 확 싸먹으니까 어? 너 유닛 별로 없지 하면서 바로 디파일러 안 기다리면서 엮고. 와, 근데 다 근거가 있는 플레이니까 이게. 와, 지옥이다 지옥이야. 와, 이제 디파일러 지대 3마리 오고 있어요. 야, 럴커가 너무 많아요. 이 배슬로 커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고. 저 이레디도 웬만하면 디파이 걸었어야 되는데 히드라가 앞에 있어서. 야, 수험 쳐줬고 방위협까지 됐습니다. 테란 공위협 됐는데. 야, 이거는 진짜 4대0 나오겠는데? 11킬, 4킬. 수험 쳐지면서 구름다리 연결해주고 킬수 더 올릴 예정이고요, 럴코드. 와. 야, 지지에 2대0으로 김민철이. 두 게임만 더 이기면은 우승 갑니다, 이거.